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은 백신 개발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순에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는데요. 중국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 중인 이 백신은 현재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해 의료진 등 일부에게 투약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자체 개발해온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죠. 백신 이름은 스푸트니크 V로 이는 지난 1957년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땄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임상 1, 2상 시험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하고 임상 3상도 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과 효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국가 간의 백신 개발 경쟁은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스파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와 이란의 백신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는 정황이 발견됐죠. 심지어 코로나 사태 초기인 3월부터 이런 스파이 활동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21세기의 총없는 전쟁, 백신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다루급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스파이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됐던 중국은 주요 제약사와 함께 백신 연구를 진행해온 미국의 주요 대학들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이는 제약사나 정부기관에 비해 데이터 보호 체계가 다소 떨어진다는 허점을 노린 건데요. 대학 연구팀들이 연구 검토를 위해 백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쉽게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FBI는 중국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향해 해킹을 시도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데이터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경고했죠. 그리고 당시 해당 대학의 해킹은 실패했지만 다른 대학들에선 해킹을 시도해 성공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WHO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이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익명의 전직 미국 정보당국 출신 관계자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WHO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WHO가 수집한 백신 관련 자료 중 가장 유력한 후보 물질에 대한 초기 연구 정보를 빼내 해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그룹 APT29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정보기관을 해킹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개발 중인 백신 관련 자료가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PT29에 속한 해커 중 한 명은 2016년 미국 민주당 컴퓨터 서버에 침입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개발을 향한 추잡스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연구진들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19 진단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센서 기술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기화학적 바이오 센싱 응용을 위한 나노물체 조립층 특성과 측정법으로 이번에 ISO의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거죠. 나노물체 조립층은 병원균을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의 성능을 나노물질을 이용해 크게 향상시키는 제품인데요. 특히 코로나 같은 병원균을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의 작용에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나노물체 조립층은 최근 코로나 진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다양한 나노바이오 센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사양 표준화가 없어 원활한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가 되지 않고 있었던 시급한 상황이었죠. 이런 와중에 한국 연구진들의 자체 개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사양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을 개발한 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바이오 센서의 성능 향상을 통한 진단 기술 개발과 제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 3월 한국이 제안한 PCR 검사 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량이 날개를 달았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나노바이오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 것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국의 자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치료제 생산이 가시화될 것이라 공식 발표했죠. 권준옥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9월부터는 셀트리온이, 10월부터는 GC 녹십자가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 20일 GC 녹십자의 혈장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 계획 승인이 났고 현재는 6개 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하고 10월 중순에는 제제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일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2상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안에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전 세계 생산기지의 15%를 갖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생산기지인 만큼 백신과 치료제 주권 국가를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개발 속도나 임상 속도,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이와 함께 서 회장은 이상에서 효능 안전성이 탁월하게 나오면 연말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한국의 앞선 바이오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자를 위해 치료제를 투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5월에 임상 3상이 끝나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서 회장은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한국은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해 보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치료제를 어떻게, 왜 생산한다는 걸까요? 이는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생산해놓은 치료제를 폐기하는 위험마저 감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임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생산에 나서 확보한 치료제가 임상 결과만 좋다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내놓겠다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긴급 사용 승인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을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셀트리온의 승부수이자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항체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나 합성 화학 의약품처럼 단기간에 찍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때문에 항체 배양과 정제 등 생산에 긴 시간이 소요돼 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존 제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생산 계획 등을 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도 다각적 검토를 통해 안정적 재고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서 회장은 항체 치료제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 회장은 임상 3상을 하려면 약 3천억 원이 들지만 치료제를 개발해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며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죠. 또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직 3상까지 임상 절차가 남아있어 개발 후 원가가 어느 정도일지 추산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돈을 벌려는 의도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잇따라 이윤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전 세계에선 강대국들에게는 없는 치료제 대량 생산을 향한 한국의 인류애적인 마인드와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 업체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라는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며 전 세계에 빛이 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결국 한국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현재 상황, 한국 정부 없으면 안 된다는 일본, 일본 반응 망연자실, 당장 수출 규제 철회하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31일 오후 또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뭐 미사일이겠죠.
이 미사일 발사할 돈이 북한이 넘쳐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지 약 29일 만이고 심지어 올해 들어 12번째인데요. 평균으로 따져보자면 월 1회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사실상 이번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당분간 또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31일 오후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특히 최근 금강산 투어와 관련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처럼 뜬금없이 일본 아베가 등장합니다. 현재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되는 것을 발사했다며 우리나라 즉 아베 측의 나라니 일본이죠. 이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북한을 비난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 20발을 넘게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목적은 미사일 기술의 향상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안전보장상의 경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베가 여태까지 한국에게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르게 갑자기 뜬금없이 태세 전환을 하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의 멘트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실제로 미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국민의 생명, 평화로운 삶을 단호하게 지켜낼 결의다. 즉 이야기하자면 뭐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국 못 믿겠다면서 제3국으로 일본이 수출한 물품을 빼돌리면서 뭐 전쟁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수출 규제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결국 이제 슬슬 북한 때문에 일본이 똥줄이 타기 시작하니까 아베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의 연대를 결국 언급한 것이죠. 물론 정말 제가 봐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었고 그 친서를 아베에게 직접 전했을 때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던 일본의 아베 신조가 결국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자 한국을 찾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베가 그래도 한국과 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 일본 시민들의 안전을 한국과 협력해서 지켜내겠다. 라는 이 멘트를 딱 들으시고 아 아베가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아베는 요미우리 신문 및 도쿄신문 및 NHK 모든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과의 회담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회담은 당장 없을 거라고 이미 밝혔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굳이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양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표현을 쓰면서 일본이 먼저 나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결국 60% 이상이 나왔죠. 약 70%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조작한 이 여론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결국 이런 민심을 통해 본인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일본 자민당, 아베가.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기밀 정보들은 모두 빼내서 본인들이 알고 싶고 그 정보를 사용하고 싶고 뺏고 싶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것도 우리가 분명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중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측에서도 한일 동맹과 관련한 이 군사적 정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속적으로 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을 통해 언질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에게 사실상 약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결국 미국의 눈치를 현재 강력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일례로 아베는 올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연대만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이 당시 한일관계 악화 문제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몇 번을 말을 해도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지금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눈치를 일본 아베가 결국 엄청 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자랑하던 일본 자신들의 대북첩보 능력이 사실상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본인들도 결국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갈수록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만에 일본 해상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낙하했는